준다는 명령만 내리면 만거역적 이명박 계열의 노당과 김관진, 정승조 놈들을 비롯한 군부 허정광들을 서탕에 버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만단의 전투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야 되고 우리 태양이고 하늘인 최고조놈을 함부로 건드린단 말입니까? 이명박 역도와 김광진 정승조 놈들은 어디에 숨는다고 해도 내 사업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천시 주둔 계래군 부대 냉부반 놈들도 타깃골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 최고조놈을 건드린 자들은 그 대가를 비싸게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단숨에 달려가 우리 최고 전원을 건드린 이명박과 김관진, 정승조 놈들을 이 무함께 들어 형체도 없이 지붕에 버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단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이명박 역적 패당에 대한 치솟은 증오와 복수의 일념이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역적 패당은 이번에 우리 최고 존엄을 심히 중상모독하는 극도의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백두산 혁명강군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이 불망난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타격권에서 벗어나 살아날 놈은 단 한 놈도 없습니다. 장타! 장타군! 저쪽 백공여덟! 저쪽 백공여덟! 명박 개새끼의 악명만 듣도 이가 갈리고 지가 떨립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역적죄를 저지른 이 MPT계는 용서 없이 찢어주게 합니다. 내가 2년 전 저 연평도에 등지를 들고 있던 명박 역적 편왕에게 불벼락을 덜씌운 연대장 김경수입니다. 그때 연평도뿐 아니라 인천과 서울의 청와대까지 모조리 불바다로 말리지 못한 것이 한우대입니다. 그때 설득했더니 이명박 개새끼가 기가 살아서 돌아가면 못된 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연은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적들이 도발을 걸면 무자비하게 침묵해 버릴 때대요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 최고 전홍을 건드린 이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이명박 역적 패당 모두를 시도 없이 모자리 불바다에 처넣겠습니다. 마귀를 쳐 죽이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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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민족의 가슴속에 피눈물이 고이는 이때 결의 가슴에 칼질하는 악행을 저지른 이명박 역적 패당이야말로 천체 영남어달 군사 깡패 집단의 왕조이며 불망난이 두목입니다. 이런 악한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결의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주는 화근이 될 것입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등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명박 역적 배당을 가수무련히 불마당질해 버리고 백두산 청대의 진짜 불맛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군부 허정방들을 때려주세요!
지금은 군단의 전체 장병들은 분노의 치를 떨고 있으며 지금 복수의 시간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전 지역에는 한계가 있어도 복수의 전역에는 한계가 없고 이 명박이 이런 계약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 망고 대제를 저지른 이 명박이와 김관진, 정승절을 비롯한 역적 패당들과 우리는 끝까지 결사할 것이며 쇼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